포스코의 물적 분할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찬성, 소액 주주들은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결국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키를 쥐고 있는 셈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성주원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 네, 포스코 물적 분할과 관련해서 의결권 자문기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요? 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와 글래스 루이스는 물적 분할 안건에 대해 찬성을 권고했습니다. 포스코가 물적 분할 후 비상장 철강 회사를 재상장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한 겁니다. 포스코는 외국인 지분율이 절반을 넘는다는 점에서 글로벌 자문사 의견에 영향력이 큰 편입니다. 반면 국내 의결권 자문사 서스틴베스트는 반대를 권고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지주사 디스카운트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서스틴베스트 측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분할은 회사의 약 45%의 디스카운트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회사의 주주환원 정책은 향후 5년간 약 31%의 기대 수익률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스틴베스트는 주주 친화 정책이 주주의 손해를 전부 상쇄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향후 5년간 마이너스 14%의 총 주주 수익률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표심은 확인이 됐나요? 네, 물적 분할 안건이 주총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 주주 수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포스코 지분 9.75%를 보유한 최대 주주 국민연금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회의에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주주들에게 발송한 서한을 보면 물적 분할 후 상장을 하지 않기로 한 점이 상당히 강조돼 있습니다. 소액 주주들이 가장 우려하는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최 회장은 지주사와 철강 사업회사의 재무구조가 우수하기 때문에 자금 조달 목적의 상장이 불필요하고 또 분할 후 상장을 하지 않는 것이 선진적 소유 지배구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포스코 노조 측은 이번 물적 분할에 대해 최 회장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노조는 소액주주,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서 물적 분할 안건 통과를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찬성, 소액주주들은 반대표를 던지는 분위기 속에서 국민연금의 표심이 포스코 물적 분할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